네. 그리고, 제가 또, 또 받아온, 어디 이제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또 받아온 게 있는데, 무농약 감귤 농축액을 사용한, 감귤 곤약 젤리? 감귤 곤약 젤리, 워터 젤리 이걸 갖고 왔는데, 곤약 젤리는 내가, 곤약이 뭐지? 곤약이 일단은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곤약 젤리, 감귤맛. 그래서, 탕국에 들어가는 곤약이에요? 맛있나? 일단, 제사 때그 탕국을 내가 먹기는 먹거든요? 아주 안 먹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아무 맛도 안 난다고요? 근데 이제 감귤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냐, 원래 제사 때또 그거잖아요. 제사 음식, 한 번에 다 처리한다고. 밥 넣고 각종 재료 다 넣고 비벼 먹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역시 젤리라서 눌러야 빠지는구나. 곤약이라서 모르겠어요. 감귤 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설레임보다 잘안 눌러져. 잘안 눌러지는데 이게요. 워터 젤리가요. 그리고 감귤은 솔직히 오렌지 어린 그 어린지보다는 좀 달잖아요. 슬러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근데 모르겠어. 내가 슬러시보다 별로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내가 일단 워터 젤리를 잘안 먹어봤어요. 워터 젤리를 잘안 먹어봤어. 이게 누르면서 동시에 빨아내야 되고 거기서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고 네, 들어가세요. 네. 약간 이게 그거죠. 아니, 먹는 중에 이 얘기하면 약간 좀 그렇긴 하겠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귤이나 오렌지를 잘안 먹다 보니까, 일단 이 맛에 적응이 안 되고 있네요. 아니, 물론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좀그 감귤을 먹는 게뭐 감기엔 좋다면서요? 주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아, 그래? 그럼 나 애매한데.
일단 감귤 농축과정 배합 함량 100%. 배합 함량은 100%인데 과즙은 전체 물량의 10%. 곤약분 0.1%. 유통기한이 짧네. 젤리라고 한가? 그리고 사실 그래요. 나는 워터젤리 이런 거잘안 먹고, 여러분은 막 뿌티첼 이런 거 있잖아. 뿌티첼, 뭐 젤리포. 그런 젤리 종류를 제가 잘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젤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젤리는 좀 별로예요. 그 사탕 먹듯이 먹는 그 젤리 있죠. 워터 젤리 말고 사탕 먹는 그 젤리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빙수에 올라가는 젤리 있잖아요. 요즘은 빙수에 젤리도 많이 보기 힘든데 그런 거 좋아해요. 맛 자체는 그렇게 뭐 세진 않고요. 감귤 향 세진 않고. 근데 이게 두 개를 연속으로 먹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더 먹으면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먹도록 하겠어요. 아, 근데 이거를 먹느니 차라리 나 그냥 단 거를 먹을래요.